자, 반갑습니다. 정인의 박의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진료를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됐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한 중년의 여자분이셨는데, 저희 병원에 내가 집중력과 기억력이 너무 떨어진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학습을 하고 뭔가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봐도 그 내용이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옛날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급격하게 뭔가 집중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뇌파 검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날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셨던 그분은 뇌 전두엽의 기능이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이셨어요. 상당히 떨어진 상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약물 치료와 또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뇌 자극술, 보통 자기 자극술, 직류 자극술, 뭐 영어로는 뭐 TNS, DCS 이런 것 같은 뇌 자극술을 이제 시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제 내원을 하셔서 이뇌 자극술을 계속 시행을 해가면서 전두엽의 기능을 좀 되살려 드리려고 노력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뇌자곡술을 받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집중력과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책을 보기가 어렵고 책을 봐도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본인이 집중력이 좋아지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일단은 뭐 약도 조금씩 조절을 해드리고 또 이런 치료 효과가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조금 치료를 더 지속하기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또한 1주, 2주가 지나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치료의 효과를 못 느끼겠는데 이거를 계속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직 이제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뇌파를 한번 다시 측정을 해서 당신의 뇌 상태가 정말로 똑같은지 아니면 좀 좋아져 가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뇌파 검사를 다시 시행을 했죠. 그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놓고 이제 보시면 이쪽 게 이제 먼저 사진을 찍었던 거고 이때는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전두엽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전두엽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한 이유인 거죠. 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4주에서 한 5주 정도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뇌파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보였던 게 상당히 많이 좀 좋아지고 나아진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분명해진 것 같아요. 어떤 게 분명해졌냐 하면 본인이 느끼고 있던 집중력의 저하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이런 전두엽 기능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릴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뭔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이제 의자에 붙이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를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공부가 내가 처음 시작하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레벨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다양한 아니면은 뇌 기능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으나 어떤 의욕이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집중을 조금 더잘 해내게 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뇌파를 보여드리면서 그분한테 좀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공부가 어떤 공부이고, 난이도가 어떻고,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이제 여쭤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그분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무 책이나 보고, 아, 이거 집중이 안 돼. 나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이게 걱정만 하고 계셨던 거지. 정말 구체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공부, 뭔가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아직 못하신 상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내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집중력을 먼저 회복을 하고 다 나은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교재나 이런 걸 보고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습관이 들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전두엽의 기능이 좋아졌는지 집중력이 좋아졌는지는 그 집중력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무리 집중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루 종일 집중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면 그러면 내가 집중력이 좋아지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 이렇게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테스트를 뭔가 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치매나 이런 환자분들도 내가 옛날에 기억력이 좋았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 과정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 과정 동안에 인지를 거의 못 하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난 다음에야, 아, 내가 진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었구나라는 걸 自覚하게 되시는 거죠. 이 그동안의 어떤 작업이, 그동안의 생활 패턴이 기억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셨으면 내 기억력과 집중력 상태를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뭔가 조금 고민이 됐던, 계속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데 뭔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뭔가 느끼지 못하고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던 어떤 분, 고민을 조금 했던 분의 사례를 이런 뇌파라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집중력이나 이런 데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조금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이제 정량 뇌파 검사를 통해서 한번 뇌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정인의 박의 이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